가끔 꾸는 꿈에서조차 저는 그냥 사지마비 장애인이에요. 2011년 8월에 사고로 척추 손상을 입었으니까 벌써 11년이 되네요. 저는 여기 옆에 보이는 매트에 누워서 생활을 하는데 모든 걸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안 되죠. 밥을 먹여줘야 밥을 먹는 거고, 씻겨줘야 씻는 거고, 대소변도 처리를 해줘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아직까지도 작은 희망은 있어요. 다시 걷고 뛰고 감각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돌아가는 날이 언젠가 오지 않을까? 예, 이게 뭐 되게 헛된 꿈일지도 모르지만 솔직히 이 헛된 꿈을 버려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마비 환자에 대해서 치료제가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마비가 극복 불가능한 현상이다 라고 과학자들이나 일반인들이 인식을 한 점이 크게 기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희망을 품지 않는다면 시작하지 못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찾은 몇 가지 후보 물질들은 저는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 말초신경의 일부 신경 조직들은 끊임없이 손상을 겪지만 자발적인 재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추신경, 뇌나 척수신경의 경우에는 한번 물리적 손상이 발생됐을 때는 자발적 재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저희들의 질문 지점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발치를 하는 과정에서 치아 뿌리에 있는 신경이 손상됐을 때 대부분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됩니다. 이러한 말초신경의 자발적 재생 능력을 응용하여 중추신경 재생 능력을 증폭시키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재생이 가능한 신경세포에 손상이 발생했을 때 발현량이 급증하거나 급격히 감소하는 유전자 목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들이 어떻게 손상을 인식하여서 발현량을 변하는가를 연구하고 이 유전자의 발현량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 올리거나 더 낮췄을 때 실질적인 재생 능력까지 변화할 수 있다라는 현상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를 가공하여서 벡터 형태로 만들어서 생쥐 모델에 도입을 하였을 때 신경 손상을 당한 생쥐가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이게 사람에게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무언가 치료법을 알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이 분야에 적용하지 않았던 다른 분야에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 지식을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질문을 해답을 찾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파악하고 있다. 과학적인 단계에서 원리를 이해하는 수준에 아직은 머물고 있고요. 아직까지 이제 뾰족하게 환자한테 썼을 때 이것이 치료 효과를 갖는다라는 그러한 물질은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 연구를 관심을 갖고 젊은 환자분이 이제 메일로 주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법이 사람에게는 언제쯤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한테 이제 제 평생에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없고 반대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열심히 해서 극복시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도 안 되죠. 제가 아내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제 첫 말이 저도 이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나 이거 못하겠어 라고 했었습니다. 그게 다행인 거는 아직까지 좌절할 만큼의 시도까지 가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많이 남은 거죠. 저희가 확보한 방법, 그다음 소재 몇 가지 대상으로 한번 끝까지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저희는 희망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분야의 필드가 열리면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도전을 하면 힘들어하는 그런 아프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희망을 줄 수 있는 가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제 저는 응원 드리고 싶은 게요. 지치지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또 응원하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니까 정말 티끌 같은 희망이라도 네, 눈에 보이는 희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아, 감사드립니다. 저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계속 실패로부터 얻어지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네. 제가 희망을 갖고 만들어낸 데이터들로부터 또 누군가는 희망을 품고 계속 달려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유. 대신 그러니까 네. 건강해 주셔야 돼요. 네, 제가 책임지고 건강해지겠습니다. 마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표해서라도 좀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네요.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 그리고 진짜 만나면서 너무 기뻐요. 내가 다시 걸을 수 있다면, 내가 다시 손을 쓸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뭘 해보고 싶을까라는 생각했을 때 예전부터 그런 생각이었는데 우리 아이들을 꼭 한번 안아주고 싶다. 꼭 한번 안아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